제보자 닉네임 살덩어리 제냐타를 플레이했고요. 메르시와 듀오라고 합니다. 피고인은 수고 호그 레킹볼이라고 해요. 처음에 공격 시작할 때 호그마 트레 위도우 조합이라 레젠으로 시작했습니다. 근데 호그가 시작부터 계속 X키를 너무 연발해서 차단해놨어요. 시끄러워가지고. 그리고 수비 시작할 때 자신이 히른이다 라고 레이킹하길래 뭐 야타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한 후 다른 팀원들과는 열심히 으쌰으쌰 하면서 게임을 진행했고, 연장 공격 때 레킹볼을 들길래 뭐 시그마 볼 좋지 라고 생각하고 게임을 쭉 진행했습니다. 근데 레킹볼이 정말 들어가서 계속 죽기만 하길래 볼 집어던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보고 던진다고 하네요. 증거자료 보도록 합시다. 레킹볼 나오니까 뭐 레킹 좋지, 햄찌는 기어왕, 볼그마 좋지, 분위기 좋아요. 자기들끼리 되게 하하오 하면서 잘하고 있어요. 먼저 얘기를 하네요. 볼 집어던지던데 하니까 볼 개못해, 진짜 탱커 존나 던지네. 그러니까 이제 레킹볼이 너가 던지는 거 아님? 제보자가 진짜 그냥 던진 볼.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이 처음부터 힐은 2분 전에 뺏긴 키키키키 물표 나 야타 승률 90%임 오씨 높네요. 그러니까 10분 동안 6000 키키키키 굿 하면서 얘기를 하고, 왜 이 조합에 야타 보고 힐을 바라지 돼지가. 제보자가 먼저 정치를 한 것 같긴 해요. 제보자가 먼저 정치를, 근데 정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. 레킹볼이 던졌을 수도 있어요, 실제로. 근데 얘기를 꺼낸 거는, 먼저 꺼낸 건 제보자네요. 자, 보도록 할게요. 제보자는 야타를 플레이한 살덩어리 님이고요. 그리고 호그를 플레이한 수고라고 합니다. 자, 호그 잘 끌었죠? 아, 뭐야, 호그 끌었는데 이거 안 죽은 거야? 시작하자마자 끌었지만 강창 맞고 여기서 못 잡았네요. 아쉽게도 위도우 잘 잡아줬죠. 또 끌었어요. 강창 맞추고요. 또 끌었어요. 야, 이 갈고리 명중률이 지금 3번 끌어서 3번 다 맞았습니다. 잠깐만, 뭐냐? 잠깐만, 왜 벽을 째냐? 뭐 그럴 수 있죠. 좀 더 보도록 할게요. 아, 비가 철철 흐른다. 진짜 X키 존나 누르고 있습니다, 진짜로. 예. 여기 치유가 필요하다. 비가 철철 흐른다. 두 번 눌렀죠? 치유가 필요해. 비가 철철 흐른다. 비가 철철 흐른다. 비가 철철 흐른다. 되게 이기적이네요. 예, 풀피인데 뭐가 비가 흐른다는 겁니까? 이 새끼 무슨 엄살 존나 심하네요. 예, 그냥 밴드 붙이세요, 선생님. 저는 일단 이런 사람은 개인적으로 꼭 깎습니다. 꼴보기 싫어요, 힐러 입장에서. 존나 한 대 때리고 싶습니다. 에임이 좀 X키를 계속 누르죠. 그죠? 정리하고 있죠. X키 존나 둘러대네 진짜로. 그만 둘러 새끼야, 이거 뽑아버리기 전에. 아니 호그인데 X키를 이렇게까지 누른다고? 너무 이기적인데. 야 진짜 엄살. 야 이 엄살 보세요 여러분들. 야 피! 야 600에서 530 남았는데 이거를 바다노우를 쳐. 야 엄살 쓰바 진짜. 아 PTSD 존나 옵니다 진짜로. 예, 피가 뭐 그리 흘려요. 피 안 흘려요 선생님. 예. 오? 오? 부활했죠?
어, 이 새끼 뭐지? 일단 호그가 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. 제가 지금 뭔가 좀 냄새가 나긴 하는데 이게 이 쇳덩어리 냄새인지 아니면 실력자의 냄새인지 공간이 안 되긴 하는데 어찌됐든 이게 만약에 실력이다? 그러면은 호그가 못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. 그래서 팀 분위기도 좋았겠죠, 일단은. 아, 얘 핵일 것 같은데? 호그... 사운드 사플이라고... 사플을 했던 거라 생각하겠습니다. 아닌가? 뭐 하는 짓이지? 이건 호우가 던진 거 맞습니다. 아닌가? 그냥 실력인 거 같은데? 어, 던졌죠? 이거 던진 거예요, 호그. 근데 골드는 아닌 것 같아요. 골드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무리하는 경향이 보이네요, 수비 때는. 뒤에서 계속 긁어주죠. 이거 또 뇌절이죠. 얘 왜 갑자기 뇌절하냐? 그죠? 한조 잘렸는데, 야, 얘 뭐 이렇게 무리하냐? 야, 아, 이거는 근데 이거는 필 은이 문제가 아닙니다, 스승님. 아, 이거 던진 거죠. 예, 이 정도면 던진 거예요. 양용 대정 뭐 이런 건가 보네요. 자, 여기서 레킹불 나오죠. 사책하고 있어요. 사책 중. 사책하다가 밀려서 턱 밟고 돼집니다. 또 죽죠. 또 죽고. 자,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좀 고의적으로 트롤은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게임을 좀 대충한 느낌은 있네요. 막 그냥 내가 막 패작을 하겠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냥 놀겠다 이런 느낌은 있죠. 왜 이렇게 플레이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. 수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막 계속 무리하고 앞에 나가서 죽고, 사실 저렇게까지 두드려 맞으면요, 저렇게까지 맞으면서 숨 돌리기를 쓰잖아요. 그러면은 어지간한 힐러들보다 힐량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. 특히 매젠 조합에서 저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누구나 힐을 먹죠. 기본적인 피지컬 자체는 볼드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. 그 이상의 그게 있는데 그냥 좀 대충 하는 느낌이긴 하네요. 이거는 누가 잘못됐다고 해야 될까요? 먼저 꼬깝게 말한 제냐타? 게임을 즐게 만드시 한 로드오그? 근데 이거를 또 뭐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, 우리도 매판 본인의 실력 100%를 내면서 개빡겜을 하진 않거든요. 50대 50이라고 볼 것 같아요. 50대 50인데 X키를 너무 많이 눌러서 그거 꼴뵈기 싫기 때문에 괘씸죄 적용해가지고 70대 30으로 가겠습니다. 잘못 20 추가하도록 할게요. 70대 30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X키 좀 그만 누르세요. 혼나 짜증납니다, 진짜. 힐러 입장에서 주탱이한테 후리고 싶어요. 힐러들 입장에서는 정신 하나도 없는데 계속 X키를 달고 산다? 피가 철철 흐른다? 그냥 피가 안 흘러도 내가 피를 흘리게 해주고 싶어요, 진짜로. 네, X키 좀 적당히 누르세요. 혼나 짜증납니다. 뭔 말인지 아시겠죠?
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.